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의 빨간 주식입니다. 자, 오늘도 미국 증시 한번 같이 보고 오늘 오전장 추천주까지 보면서 미리 시장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내용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것 중에 한 개가 제롬 파월이 이제 어떤 말을 뱉어낼 것인가? 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만큼 현재 글로벌 증시 자체가 유동성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고, 그 유동성을 또 결정하는 것이 FOMC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방향성을 또 미리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롬 파월이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 더 증시는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겠다 라는 기대감이 작용을 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지금 비둘기파적인 발언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금리 인하, 그 통화량 증가를 뜻하는 거죠. 통화량 증가. 우리가 이제 매파적인 발언이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상, 통화량 감소를 얘기하는 거고, 통화량이 그만큼 이제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은 시장에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9월 달에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됐던 부분이고, 다만 지금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11월과 12월 달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12월 달까지 총 100BP 정도를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증시가 유동성이 상당히 공급될 수 있다 그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는 것으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이번 주는 또 중요한 이벤트가 좀 있을 수 있는 것이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를 임박했다는 거. 그래서 28일 날 실적 발표가 있고, 그리고 30일 날 PC 지수가 있다 보니까 이런 업종에 대한 부분에서는 유동성에 비해서는 반등폭이 조금 제한될 수 있다는 것도 참고를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월 결산이거든요. 흔히 이제 12월 결산, 대부분이 12월 결산 기업들이 많죠. 근데 엔비디아는 1월 결산이다 보니까 2, 3, 4. 자, 이게 이제 1분기입니다. 그리고 5, 6, 7. 자, 이게 2분기가 되거든요. 그 지금은 이번에 2분기 요 부분에 대한 실적 발표가 8월 달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머지 미국 지수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도 한번 체크를 해 보신다면, 우선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한 상승세를 좀 나타냈습니다. 그죠? 그 엔비디아, 뭐 브로드컴, AMD 모두 다 엔비디아 4%대, 그리고 브로드컴이라든지 AMD, 그리고 퀄컴은 2%대 상승폭을 나타냈고, 보시면 이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3%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테슬라가 또 반등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뭐 지금 화재권으로 인해 가지고 시장에 상당한 악재성 이슈가 나타났지만, 또 하루 만에 강하게 이제 반등세를 좀 보이면서 4.5% 강세를 보였고, 테슬라보다 저는 조금 더 중요하게 봤던 것이 GM, 그리고 이제 포드가 지금 보면 4.5% 그리고 3.2% 정도 강하게 반등했다는 것은 좀 중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으로 볼수 있는 거고, 나머지 분야에서도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좀 보여주는 모습들이었고, 다만 이제 금리 인하가 뭐 기정사실화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제약바이오 쪽 종목군들은 생각보다는 요즘 조금 주춤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차익 매물도 섞여서 나오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라고 좀 판단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지금까지 시장 이끌어왔던 주도주에 대한 부분에 다시 한번 더 유동성이 공급돼 가는 그런 과정에 놓여 있는 부분으로 판단을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와 함께 엮어서 한번 같이 보시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또 재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코로나 재확산세가 이번 주 정점을 좀 찍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테마성으로 좀돌수 있다는 점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고, 지수 잠깐 한번 같이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코스피와 코스닥 같은 경우에 지수가 코스피는 이제 2700선에 대한 물량 소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으로 판단을 하는데, 현재 이제 매물이 상당히 산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단기간에 강하게 이제 돌파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고 봐야 되고, 다만 현재 구간 자체를 외국인에 대한 물량이 들어오면서 물량 소화 과정이 현재는 이어지고 있는 부분으로 추정을 해보고, 지금 현재 여타의 국내와 비슷한 산업 구조를 보유하고 있는 뭐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또는 이제 대만이 현재 이런 매물권역을 돌파하고 넘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충분히 추가적인 돌파 가능성은 있다. 다만 시간은 좀더 걸릴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봐야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지금 21선에 대한 부분을 지난주에 이탈하는 부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이런 21선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보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이런 이평이 이탈된 구간 자체에서 밑에서 이제 잡아서 땡겨올리는 형상이었다는 거죠. 이랬을 때는 개인들이 이게 사서 끌어올리는 부분들이 아니라 어느 인위적인 힘이 이 저항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와서 끌어올리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상당한 지지점이 이 하단에 좀 분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왜 금요일 장에서는 지지가 나타났느냐? 앞에 이루어졌던 지지점을 한번더 확인하는 과정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상당한 지지권력이 지금 코스닥에도 형성돼 있기 때문에 하락보다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부분으로 눈여겨봐야 되는 말씀도 함께 드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이슈가 좀더 시장에서는 부각될 수 있는 과정이라 보고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잠깐 한번 같이 볼게요. 삼성전자도 이제 21선을 맞고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상단을 저항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이제 하단에 대한 지지점을 우리가 한번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앞에 있던 공들, 갭에 대한 부분 자체는 상당한 지지점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하락은 제한적이되 대신에 상방으로 대한 저항을 돌파를 해나가는, 대신 시간이 조금 걸린다는 거,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될것 같고, 마찬가지로 SK이닉스도 보면 현재 21선에 대한 의미를 너무 크게 둘 필요는 없어요. 그만큼 이제 앞에서 나왔던 지지점을 다시 한번더 재확인하고, 지수를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 가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적이 조금 이슈가 될수 있는 쪽이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종목군들은 현재 앞에서 이제 휩쓸을 한번 보이고 신고가를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이런 휩쓸을 보이고 신고가를 넘어갔던 자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저항을 맞고 빠지는 것보다 저는 추가적인 돌파 가능성이 조금 있다고 봐요. 최근에 이제 이런 패턴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한국 화장품 제조뿐만이 아니라 앞서서 이제 크래프톤 이런 종목군들이 보면 이제 고가 권역을 조금 넘어서는 고가에 대한 저항을 이제 돌파해서 넘어서고 나면 한번 갭을 붙여가지고 넘어가는 모습들이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한테 좋은 수익을 줬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 화장품 제조도 여기서 한번 돌파를 해서 넘어갈 수 있는 과정이라고 판단을 할수 있고, 이제 코로나가 재확산되다 보니까 이제 시젠 이런 것들이 전일장에서는 한번 장중에 크게 한번 튀었다가 빠져버리는 모습이었지만, 이런 것들 이제 하방은 상당한 지지점으로 또 작용을 할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거든요. 앞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이런 자리가 또다시 지지점으로 형성되면서 반발 매수세가 꽤 들어올 수 있다. 뭐 갭 상승에 대한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루어졌던 뭐 이 양봉에 대한 윗꼬리들이 이익 실현으로 다 나오지는 않았다고 판단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슈가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자 그리고 이제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좀 대두되면서 신규 투자에 대한 기대감, 바로 이제 제약바이오 쪽도 계속 순환매가 좀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ABL 바이오 이런 것들은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 이슈가 좀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 기술 이전 얘기 나왔을 때 많이 움직이는 종목이 이제 리가켐바이오 이런 기업들인데, 뭐 이런 기업도 괜찮고 지금 ABL 바이오 이런 것들도 보면 신고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가 좀 더 확대될 수 있는 과정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종목을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